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먹든 그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먹는 소금, 여러분은 어떤 소금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일반 소금과 죽염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애터미의 9번 구워 만든 죽염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소금과 죽염의 차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소금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짠맛이 나는 흰 결정체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인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오랜 시간 음식의 조미료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편 죽염은 소금을 대나무통 안에 넣어서 구워 만든 것을 뜻하는데요. 강알칼리성 식품으로 우리 몸의 산과 알칼리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또 노폐물 배출, 염증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서인 본초 광목에도 이 죽염을 이용한 치료법이 34가지에 이를 만큼 우리 선조들은 죽염을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죽염의 좋은 효과로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죽염도 어떤 소금으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9번 구워 만든 죽염은 일단 소금부터 다릅니다. 좋은 소금은 간수를 쫙 빼서 숙성시키면 짠맛과 더불어 단맛까지 난다고 하는데요.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에서 사용된 소금은 이렇게 간수를 쫙 빼고 또 3년 동안 숙성시킨 서해안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번 구워 만든 죽염에 사용되는 대나무도 그냥 대나무가 아닙니다. 담양, 하동, 남해안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천연유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3년 이상 된 토종 왕대나무만을 사용했는데요. 이 왕대나무 통 안에 간수를 쫙 뺀 소금과 숙다루로 정제한 광천수를 함께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죽염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몇 번을 구웠는가인데요. 소금은 굽는 과정을 통해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죽염은 9번 구워 만든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9번째 굽는 과정에서 소나무 장작과 송진을 이용해서 무려 13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소금을 용융시킵니다. 사실 9번째 굽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8번까지만 굽고 9번째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은 이름 그대로 9번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9번 구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중금속과 이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죽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9번 구워 만든 죽염 안에는 미네랄, 마그네슘, 유황, 철분, 칼륨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은 회원가 58,000원, PV 2만입니다. 제가 맛을 보니까 구운 계란을 먹을 때 맛이 났는데요. 많이 짜지 않으면서도 진한 맛이 있었어요. 원래 고급 죽염일수록 이렇게 구운 계란 맛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삶은 계란이나 찐 감자, 그리고 고기를 구웠을 때 이렇게 죽염에 톡톡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찰떡궁합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용기도 따로 들어있어서 등산이나 사우나 갈 때 챙겨가기 딱 좋겠죠?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편하게 챙겨주신 센스까지 애터미의 9번 구워 만든 죽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 어떠셨나요?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건강식품 따로 챙겨 드시잖아요. 바로 이 죽염이 건강식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에서 온 성분 그대로 또 사람의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내 몸을 위한 진짜 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으로 여러분 건강관리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진이었습니다.